소개해드려. 엄마 마음을 추슬리세요 하고 시작. 엄마 마음을 추슬리세요. 엄마 마음을 추슬리세요. 아유 귀여워. 아, 든든하고 저런 아들이 있어. 든든하지. 혹시 통보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좀 아 이것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나? 2세 같은 경우도 둘째. 네? 둘째? 둘째. 네. 어. 둘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 키우고 갔겠다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2세를 계획하고 있거든요. 아 그러니까 둘째를 가짜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요? 네. 아니 그게 아니 일방적으로 그게 한쪽이었나?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네 마음대로 내가 보자 하시면 되잖아요. 아 그건 통보. 그건 좀 왜 그러신 거예요? 솔직히 제일 겁났던 건 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아 그때 트라우마가 있으셨어요. 네. 근데 또 일곱 살 때는 이제 제가 유치원을 보낼 생각은 있거든요. 그냥 보내놓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아져도 그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 제가 생각이 아내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내가 조금 가졌다 안 가졌다 일곱 살 터울 두까 이렇게 했다는 건 아시죠? 아니요. 와, 오늘 처음 들으신 거.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? 중요한 거는 아빠는 굉장히 하율이를 좀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하고 엄마는 좀 남다르게 키우고 싶어하는데 엄마의 궁극적인 뭐 꿈이 있어요? 주변에서 막 아이가 뭐 영특하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막 결국은 그런 거 다 이제 무시하고 이제 아이가 행복하냐 안 하냐 이제 네.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니까 기간에 안 보내도 충분히 행복하고 뭐 초등학교 가든 중학교 가든 고등학교 가든 그냥 저는 아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너무 현명하십니다. 네. 너무 현명해요. 너무 좋죠. 근데 아버님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?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고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그 행복감이 좀 남들보다 많고 네, 근데 그게 네. 진짜 유리가 행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반복 교육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가